김포 은빛교회가 새성전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예장 개혁총연 증경총회장 엄신영 목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며 착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 마지막 세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반석위의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서울 한영대학교 한영훈 총장 등 교계 인사들의 격려사와 축사를 진행했습니다. 은빛교회 정상원 목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맡은 사명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